노래 횟수를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음감회. 왔어 왔어 왔어요. 이 친구들이 왔어요 드디어. 이 야. 친구 온 거 보니까 여름이 온 게 느껴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여름 청량지수를 200% 끌어올려줄 우리들의 짱마이걸 오마이걸입니다. 오마이걸. 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예, 저 걸그룹이나 이제 우리 네. 뭐 아이돌 그룹들이 꽤 많지만 네. 인사는 잊혀지지 않는 게 오마이걸 인사예요. 어, 그래요? 진짜요? 오마이걸 이거 찾았다. 오마이걸. 다른 때는 좀 까먹은 데가 많은데 네. 찾았다 오마이걸은 oh 못 까먹어. 감사해요. 와, 감사합니다. 정말 찾았어요. 귀한 보물들 찾은 거지. 와. 무슨 찾아주세요. 예. 채원주 씨 급작스럽게 네.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게 된 우리 리다 얼른 네. 돌아와요 하셨네요. 우리 효정 씨. 효정 양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인사를 언니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네. 제가 하게 네. 됐네요. 네. 건강 괜찮으시죠? 언니 예. 지금 근데 좀 많이 괜찮아졌대요. 새벽에 예. 열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 떨어졌대요. 고비를 넘겼구나. 네, 네. 고비를 넘겼습니다.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러면. 예. 한번 인사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승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잊고 계셨겠지만 오마이걸의 래퍼입니다. 미미입니다. 미미! 네,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You are.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유빈!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아린입니다. 네. 아, 강시현 씨가 말이죠. 저희가 막 이제 손동작 막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오마이걸 지금 하고 있는 사슴뿔 모양 그거 손동작 뭐예요?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게 하트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뭔지. 이게 뿔소라예요. 뿔소라. 예전에 뿔소라 들으면은 네. 파도 소리 들려요. 파도 소리 들려요. 이렇게. 귀에다. 그게 귀에 들으면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걸 이제 현상에서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포인트 안무구나 이게. 네네네. 약간 뭐 그 왕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오.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예, 가운데 네. 붙이면 되니까 네, 따라하기도 쉽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박수 치는 걸 밀고 있어요. 이게 박수 치는 거 이렇게. 쭈쭈쭈쭈쭈쭈쭈쭈. 귀여워. 약간 얌생이 같지만 네. 얌생이. 네. 오마이걸의 아홉 번째 미니 앨범 골든 뭐라고 읽어요 이거? Hourglass. Hourglass. 네. 설명 홍보 좀 하시죠. 야 유비 씨. 네, 골든 아워글래스 저희 미니 9집 앨범인데요. 네. 골든 아워와 아워글래스 이제 네. 합성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래시계를 보면은 한번 뒤집으면 이제 시계가 흘러가면 시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하지만 저희 오마이걸은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의 골든 타임으로 만들겠다. 야. 라는 포부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골든 아워글래스. 야 언니 말을 좀 설명을 어떻게 속도 잘할까 저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틀리고 그냥. 타이틀곡이 여름이 들렵니다. 여름이 네. 들려. 대놓고 좀 홍보 좀 해야죠. 네. 예예. 예예. 유빈 씨. 아, 네. 네, 저 유빈이가 잘해요. 유빈이가 소개를 참 잘해요. 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깔끔하게 소개하는 네네, 것도 네네. 유빈이. 정확하게. 네, 네, 여름이 들려는 일단 가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사랑이 다가왔을 때 그 설렘을 여름에 비유해서 표현한 곡이에요. 그렇구나. 가사에 되게 여름과 관련된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들으시면은 아, 딱 봐도 오마이걸이다. 라는 그렇죠.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댄스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뿔소라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안무에 파도 맞아요. 파도도 네. 파도 넘는 안무가 있어요. 있어요. 네. 파도가 있어요. 파도. 파도. 네. 그리고 중간에 뿔소라 탁 튀어나오고 막 그러나봐요. 맞아요. 뒤에 또 여름이 드는 거. 회생각이 싹 나고. 회생각 나고. 뿔소라 잡아서 네. 예. 먹어봐야겠네요. 예. 얘한테 오면 다 먹을 거로 바뀌기 때문에 아니 조심해줘야 돼. 진짜로 진짜로 잡아서 먹어봤잖아요. 예, 진짜 맛있거든요. 뿔소라 맛있어. 예. 잊혀지지가 않네. 뿔소라 딱 들어가니까 여기 안무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데뷔가 8년 차네요. 와. 와. 네 맞아요.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공개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2,000만 뷰 가볍게 돌파를 하고 자 뭐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 사실 본인 좀 신경 쓰다 욕심냈던 뭐 조회수가 좀 있나요? 요 정도는 좀 유독 나오겠지? 보는 멤버들이 있죠. 아니면 뭐 예 난 괜찮아 뭐 이렇게 보나요 우리 멤버들? 어 제일 많이 보잖아요. 승희 씨 승희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아 저는 뭐 수치 이런 거 신경
씁니다. 아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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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써야 돼요. 하루하루 어. 체크합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목표예요, 목표? 아, 올랐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1억비는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아, 1억이요? 예, 예. 왜요? 왜 이제 2천만 넘어왔는데 뭐 8천만 뷰 더 보면 되는 거야? 아, 일주일인데 2천만 뷰인데 뭐. 왜 1억 뷰 된 게 있나? 와, 여러분 힘써 주세요. 네. 네. 와, 한 번씩 꼭 봐주세요. 미미, 도와달라고 네. 얘기 좀 해요. 여러분 여름이 들려 너무 시원하고 약간 좀 다이나믹한 뮤직비디오가 가득 담겨있으니까 꼭 보세요 꼭 하루에 10번씩 꼭 보시고 보시면 제가 사랑을 많이 드릴게요 I love you 아, 와. 너무 귀여워 말투가 예. 처음에 이 노래 타이소곡이라고 딱 받았을 때 어땠어요 네. 유아? 어땠어요? 개인 취향으론 조금 아쉬웠는데 아 그랬어? 어. 네 근데 이제 계속 노래를 듣고 같이 멤버들 목소리로 녹음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곡이구나. 아~ 처음에 들었을 땐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어, 라고 듣는데 이제 색을 또 칠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우리 거구나 어허. 라고 느꼈다. 야, 뭐 워낙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그럼요. 스텝들이 예. 뒤끝이 긴 게 진짜 좋은 거죠. 여름이 들려. 뒤끝이 길다고? 뒤끝이요? 어. 여운이 남는 게. 그렇죠. 여운이 남는 게. 상상도 지나가고. 뒤끝이랑 여운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뒤끝. 단어 선택이 잘못. 마음은 통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뜻인지. 맞아요. 이해가 다 되죠. 타이틀곡 우리 후보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 누구 입김이 좀 세요 멤버들 중에? 멤버들 중에요. 네. 사실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의견 통일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오히려 회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회사랑 멤버들 간의 의견이 안 맞는구나. 아예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많이 싸웠구나. 언제 늘 같겠어요 사람 마음은 다 다르죠. 맞아요. 좋은 곡을 대중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네. 그런 그럼요. 대립각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필요하죠. 네. 무조건 필요해요. 협의를 통해서. 그럼 이것도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밀어붙여야 돼요. 이것도 네. 맞죠. 그래야 좋고 오래가요. 아, 네. 수록곡 중에 Celebrate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다네요. 네. 네, Celebrate라는 곡은요. 저희 유빈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번 앨범.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포지션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 곡입니다. 아, 이 노래. 정말 저희가 가사에 축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들만의 축제다, 오마이걸의 축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든 곡이고요. 이것도 되게 여름이랑 잘 어울려요. 빵빵 터지는 팡파레 같은 곡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자라고 밀었던 멤버가 있다고? 접니다, 유빈입니다. 아, 그래요? 아, 유빈스. 안 먹혔나 보네. 네, 안타깝게도. 아 근데 네. 여름이 들려랑 셀러브레이트랑 두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셀러브레이트를 이제 가이드곡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했어서 네. 이 곡은 어떠세요라는 의견을 내기는 했어요 초반에. 신나네. 이것도 뭐 여름이네 그죠? 네. 더울수록 들어야 되는 곡이네 무조건. 아, 같이 뜰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오, 감사합니다. 같이 가는 거지 뭐. 동반 상승이야. 네. 오,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예예 예, 그렇게 할게요. 좀 부탁드릴게요. 좀 더 간절하게 안 돼요? 제가 뒤끝이 길어가지고요. 늘 지켜보겠습니다. 예예. 예. 부탁이 또 구성하게 들어오네.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뮤직비디오도 되게 시원하네. 워터파크 워터파크. 에헤. 아 예쁘다. 색감도 너무 좋고요. 네. 오 얘도 조회수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 감이 너무 좋은데 형님. 감사합니다. Celebrate 또 뮤직비디오를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아 아니요 이거는 여름이에요. 여름이 오면. 네. Celebrate는 뮤직비디오 안 찍었어요? 네. 네 안 찍었어요. 아 빨리 찍게 될 거야 아마. 하지만 안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안무가 기가 막. 네.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여줘요. 보여줘요. 보세요. 진짜 안무예요. 비브라도. 안무예요? 네, 안무예요. 맞아요. 아~ 너무 재밌겠다. 이게 멤버 전원이 작사에 참여한 팬송이 있어요. 네. 미라클. 미라클. 네. 네. 기적이네요, 기적. 예. 네. 저희 이제 팬클럽 이름이 미라클이에요. 네. 저희 이번에 좀 의견을 내서 저희 전원이 다 작사에 참여를 해서 누가 들어도 이거는 오마이걸이 미라클만을 위해서 쓴 팬송이다. 아, 미라클들 난리 났겠네요. 너무 제목 자체가 미라클이니까. 네, 너무 감동받았겠어요. 네. 그 메시지들을 조금씩 좀 전해주세요 팬들한테. 일단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앨범 가사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적었어요 승희 씨는? 저는 푸른색이 빛돈 말고 고장났다. 고장났어. 렉이 걸렸어. 렉 네, 걸렸어. 그게 됐어요. 예. 네. 현재. 겨울 지나 맞이한 이 봄이래. 아 있어 여기 가사. 여기 있네. 그렇게 같이 겨울 지나 맞이한 그 봄.
아. 하다 보면은 어. 이게 쓴 부분이 다 부분 부분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아 중간 연결이 안 돼. 아, 네, 네. 그게 오. 다 같이 써가지고 각자 맞아요. 이제 마음에 드는 가사들을 취합해서 오. 하나처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뮤라클 우리가 쓴 거니까. 맞습니다. 팬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자 이런 컬트 음악 음감에 본격적으로 네. 시작할 텐데 룰렛이 여기 있습니다. 네. 룰렛을 네. 돌려서 그렇죠. 선택된 노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림판을 보면 말이죠. 오마이걸의 이번 신곡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 히트곡들도 포함되어 있죠. 알차게 채워놨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네? 컬트 음감에는 아무리 노래를 듣고 싶어도 꽝이 연속으로 세 번이 나오면 집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네. 안 돼요. 할 땐가요?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네, 아니, 회장 좋지. 방청을 하다가 할 수 있는데 오늘 방청소도 꽉 차서 방청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아~ 다리도 없네요. 안타까워요. 예, 네. 실제로 그런 팀들이 있었고요. 와, 네. 그럼 요 자리에 좀 앉아도 될까요? 요 자리요? 아, 요 자리. 요 자리는 아니. 네. 요 자리, 제가 음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네. 예, 예, 예. 저는 찬성합니다. 요 자리에 앉는 거. 예예예. 예, 예. 자 돌려봐야겠죠. 자, 돌려봐요. 네. 제일 운이 좋은 요즘 제일 운이 좋은 친구. 네. 뭔가 좋은. 기운이 좋습니까? 아린 씨 한번 할까요? 저요? 네. 아린 한번 가서. 대박 운 똥손이 아닌지. 아린. 자 아린 돌려주세요. 아린. 한 번에 되면 좋겠다. 자, 갑니다. 자, 아린 갑니다. 아린 가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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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핏. 큐핏. 아까워. 네.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진짜 아까워. 근데 너무 잘했다. 한 칸만 더 갔으면 되는데. 아, 안 돼. 큰일 날 뻔했어. 꽝과 여름이 들려 사이에. 그러니까요. 네. 아, 나가고 있죠. 자, 이 노래는 오마이걸의 데뷔곡입니다. 야. 2015년이네요 벌써. 네. 아. 처음에 이제 데뷔할 때 팀명으로 오마이걸로 데뷔를 하게 됐다고 들었을 때 뭐 약간 당황한 면 없었나요? 이름이 어 왜 오마이걸이야 뭐 이렇게 약간 어? 어땠어요? 야, 니네 팀 이름 오마이걸이야 그랬을 때 오마이걸이야 그랬을 때 아린 씨 어땠어요? 저는 네.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팀 이름에 대한 그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마이걸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마이걸 아? 오마이걸 밈이 어땠어요? 언제까지 거릴 수 있는가. 아 현실적으로 네, 영원한 거리다가 의미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오마이걸 했을 때 입에 안 붙는 거예요 처음에.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의미도 너무 좋고 언제나 나의 소녀로 기억에 남을 수 있잖아요. 네. 남녀노소 모든 분들에게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이걸 영원한 걸. 아 근데 그런 미미 씨가 이제 데뷔 초에 핑크 컨셉 좀 싫어서 운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핑크를 너무나 사랑하고요. 잘 어울리지. 맞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크면 클수록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막 입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약간 좀 저 청개구리처럼 그런 심보가 있었나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지금 네, 괜찮습니다. 핑크 너무 좋고요. 네. 네, 좋은 금방, 처음으로 금방 지나갔죠? 그렇죠. 2015년에 데뷔한 게 이렇게 금방 다 벌써 그죠. 1년이에요. 예. 자, 598구하는 질문이네요. 오마이걸 중에서 누가 제일 호들갑스러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네요. 여기 안 온 효정 언니가 제일 효정이가. 그래요? 네. 안타깝네요. 진짜 이번 활동 너무 신나했거든요, 언니가. 너무 신나해서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질투를 느끼는 모양이야. 아 그런가 봐요. 한때 뭐 발목을 잡았나 보네. 아... 바이러스 빨리 네. 꺼져버렸으면 좋겠네 바이러스. 자, 503호님이 저는 던던댄스가 듣고 싶네요. 뭐 그냥 듣고 싶다고요. 567에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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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n Justin 저기요. 여보세요. Oh my god. 야 내일 같이 음악 효정 대신 태균이 들어왔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꾀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자 여러분이 들어온 오마이걸과 함께 컬트 음감회 2부의 문을 엽니다. 야,
근데 유빈님은 혼자 계속 곡 소개라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아마 미라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둘둘둘도 하나가 곡 소개 아니라 고생이 많다고 파이팅이네요. 아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컬투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온 라디오마다. 이게 원래 그때마다 제가 원래 그런 포지션이 아닌데 어. 이번 앨범에 유독 멤버들이 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어. 근데 시킬 수밖에 없겠다. 너무 부끄러지게 잘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깔끔하게 잘하죠. 어, 네,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죠? 그죠, 그죠. 어,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안성범 씨가 미미 금 목걸이가 점점 늘어나요. 이러다 미미 목 디스크 걸리는 거 아닌지 걱정돼요. 금을 좀 사주에서 금을 좀 둘러야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 그냥 너무 좋아해요. 좋아. 아, 금을 좋아해. 네. 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어울려. 피부 색깔이랑 또 잘 어울려. 맞아. 좀 목 디스크 좀 걸려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좀 하는 게 좀 목표로 삼겠어요. 아, 그 정도 무거운 거죠? 네, 좀 더 달아야겠어요. 네. 진짜 다 진짜 금인 거죠? 어. 다 금이죠. 아, 진짜 금. 네. 진짜 금. 순금. 리얼금 야 리얼금 좋다 좋다 그냥 빨리 돌려야 됩니다 이 생방송이라 네네네 돌려야 되거든요 리얼금이 돌자 리얼금 누가 한번 이번에 리얼금 자 24K 리얼금입니다 아 여름이 들려가 지금 여섯 칸이 들어가 있어요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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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목걸이를 좋아하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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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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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치겠네 던던 댄스가 나왔습니다 또 그 직전에 잡혔어요 아니 발목이 이런 모자랐어. 일이 아 던던 아, 댄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하루 전인데 2021년에 나왔던 네.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오마이걸 노래 중에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죠. 처음 나올 때부터 귀에 빡 꽂혔었어 네. 아 요게 네. 이제 미니 8집 타이틀곡이고 수능 금지곡 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죠? 감사합니다 계속 맴도니까 끝까지 차트 안에 있죠 이 노래는 그렇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예, 덜렁덜렁 해요, 계속. 네. 차트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 예, 예. 아니, 이 노래가 이제 행사나 어디 이제 무대를 꾸미시면 오프닝으로 많이 한다. 맞아요. 뭐 이유가 있어요? 오프닝을 하는 신나니까 너무. 뭔가 이제 공연 같은 데를 가면 많이 알아주시기도 하고 네.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공연을 좋아하는데 던던 댄스 던던 댄스 열기를 되게 잘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던던 댄스 그리고 살짝 뒤에 하면 힘들어요 던던 댄스 아 그래? 댄스가 초반에 에너지가 있을 때 딱 해야 돼요 아 그래야 돼 그럼 군배 투밀장 오늘 특히 많이 하시네. 아, 이 노래 좋아하네. 아, 좋아해서. 오마이걸 좋아해서. 원음으로. 자, 박소리 씨가 지난번에 예나 씨가 나와서 아린 씨가 치열한 카드 경쟁 속에서 소고기를 결제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후로 토끼즈끼리 식사 따로 한 적 있나요? 아린 씨. 네. 저희가 그 뒤로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아하. 그래서 그걸 긁었구나. 네, 단톡방도 있는데 아직 단톡방도 죽은 상태입니다. 와.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혹시 뭐 5명. 다섯 명인데 네. 소고기. 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결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약간 눈치 게임으로. 근데 네, 제가 그래도 제일 먼저 데뷔를 했으니까. 아, 선배 선배. 선배. 쿨하게. 아니 네. 궁금하다 이렇게 좀 뭐 걸그룹이나 아이돌들은 다섯 명이 얼마나 먹을지. 그렇지. 예. 네, 저희는 잘못 사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약 물고 씹어대면 난리 나거든요. 이제. 여기도 비 네. 활동기하고 활동기랑 다르잖아요. 식사량이. 아 다르죠. 아무래도. 다르죠. 오마이걸은 대식가가 누굽니까 그러면? 제일 잘 먹는 사람. 나름 뭐. 그러니까 분야가 고만? 조금 다른. 약간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분야가 달라요. 고기 분야. 고기 분야. 이쪽 고기 육류 쪽은. 고기 분야는 유빈이. 제가 진짜 많이 먹고. 회나 뭐 이쪽은 그러면. 회는 일식 쪽은 이쪽이. 승희. 승희 언니가 또. 그럼 면 쪽은 또. 면치기 면은 또 효정 언니 효정 언니 밀가루 이쪽은 또 효정 언니 그럼 빵이나 디저트 쪽은 빵은 또 효정 다 진짜 다르네 유아는 뭐 잘 먹어요 유아는 낄 수가 없나 봐 1등이 아닌가 봐요 여기저기 한 입씩 먹어요 맞아요 한 입만 짧은 쪽 한 입만 쪽이네 한 입만 아니 두루두루 그냥 멀티로 예. 다 들어가고 와 우리 아린이는 그러면 주로 결제 쪽으로 결제 다 있네 다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 있네 완벽한 팀이에요 완벽한 팀이에요 자 최현준 씨가 뭐야 이거 아린 선배 저도 소 잘 먹어요. 아 다음에 꼭 오세요 사드릴게요. 현준 씨, 자 특기가 결제인 멤버는 처음 봤어요. 네, 아 멋있네요 근데 멋있어요. 네. 야, 0919님 거 승희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오늘 방송 참여 중이에요. 3학년 딸아이가 오마이걸 승희 언니 팬이에요. 승희 언니 지율아 사랑해 하고 아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지율이가 어디 있죠? 저기 안 갈라. 지율아 진짜 바로 앞에. 잠깐 일어나봐. 지율아 일어나. 일어나봐.
언니랑 너무 귀엽죠. 아, 승희 언니 팬이래. 안녕 지유라. 우리 지유리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좋아요. 아, 자, 지유리가 좋아하는 승희 언니가 뽑은 선물은요. 제발. 지유리. 뭔가 주는 선물. 왜 안 돼? 뭐?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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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 언니가 지유리에게 빨대를. 안돼 지유리 안돼. 의미 있는 빨대죠. 자, 왜냐면 앞으로 뭘 빨아먹을 때면 승희 언니를 생각하면서 빨아먹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아, 현장에서요? 빨대 현장에서 줘요? 여기서 네, 뽑아서도 드릴 수 있어요. 지유라 괜찮아요? 그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좋아요. 어떡해. 이따가 지유라 진짜 사랑해. 이따가 승희 언니랑 사진 한번 찍고. 그래 그래 그래. 좋다 좋다.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성수 씨가 되게 그 미라클 팬으로서 안타까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아, 3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름이 들리지를 않네요. 아, 여름이 안 들립니다 지금.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빨리 가야 돼요. 다음 멤버. 누가 아까? 우리 유아 유아. 유아 갑니다. 자, 이거 지금 힘이 조금씩만 부족하거든요. 아, 이게 지금 6개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나올 때 됐어요. 자, 갑니다. 유아가 돌려요. 유아 갑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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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와, 아니, 계속 여름이 들려 바로 전칸까지만 와요. 조금만 세게 돌렸으면 되는데. 내 얘기를 들어봐. 아니 어쩜 이럴 리가. 이것도 능력이지 않아요? 능력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만 나오지? 야, 이거 네. 이제 리메이크 곡이죠. 우리 파파의 노래를 리메이크했고요. 2016년에 발표한 썸머고. 이 노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이것도 되게 약간 새롭다, 또 다른 느낌이다라는 평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회사 대표님이 파파야 매니저 출신. 아, 네, 맞아요. 아, 진짜. 아, 그래서 리메이크를 했구나. 네. 요 앨범 자체, 요 그 앨범의 전곡이 리메이크곡으로 다. 맞아요, 맞아요. 전곡 있었죠. 어떤 곡들을 또 리메이크했었죠? 저희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네. 거짓말도 들려요? 거짓말도 잘 들려요. 보여요? 아, 보여요. 이런 곡들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다시 하고 싶은 노래 같은 건 없어요? 한번 와 이 노래는 꼭 해보고 싶다. 아, 우리가 리메이크. 네. 리메이크. 네. 오래된 노래도 좋고 최근에 어떤 걸그룹 노래도 좋고 뭐 네. 팝송도 좋고. 예. 생각나시죠? 비밀화원. 비밀화원. 아이유 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아이유 씨 노래. 맞죠? 네네네네. 이게 빨리 좀 여름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이상은 씨 노래나네요. 네네네. 자, 오마이걸이 요즘 팀 아이걸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는데 멤버들 네. 중에 T가 많아요. T가 많다. 아, 네. 자, 누가 T일까요? 유아 T인가 보군요. 네, 유아가 T라고 요즘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어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네. 엄청 울고 있는데 제가 네. 유아는 이제 계속 야, 맥주를 상관하지 않고 마시고 있어요. 야. 진짜 저 눈빛이 진짜 난 T야 왜 뭐야. 네, 자막 잘 넣었네. 옆에는 훌쩍이고 옆에는 또 홀짝이네. 홀짝 훌쩍 홀짝. 이게 설명이 다 되네. 예.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유아 씨가. 네. 그 사진에 대해서 어떤 뭐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승희가 이제 네. 막 행복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네. 제가 너의 행복한 생활 안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뭐 우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자기가 울려놓고 저를. 아니 감동적인 얘기잖아. 자기가 울려놓고 저를. 저도 네. 만약 F예요? 완전 F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 되게 멤버였으면 감동적이었던 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울 정도인가? 약간 이런 생각. 완벽하게 티네. 진짜. 그쪽으로 되게 멋진 말을 해줬다. 너도 여기 F 경향이잖아. 약간 나도 감동 올 것 같은데. 비미는 어때 이 얘기 듣고? 그 정도인가요? 티. 아 저는 가끔씩 승희가 진짜 무슨 버튼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앙 울어요. 울어가지고. 그래서 승희가 정말 감성적인 아이구나. 그러니까 그 행복한 애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진심으로 했는데 갑자기 울어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너무 놀라서. 되게 감동적인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와 아리는 뭐예요? 저요 저는 F INFP. 인프피예요. 인프피. 인프피. 네. 인프피. 좀 감성적이시고. 감성적이고. 유빈은 뭐예요? 저는 완벽한 T입니다. 아. 그럼 효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나눠졌네. 언니가 원래 F였다가 요즘 T가 나온대요. 이게 좀 살다 보면 네. 바뀌어 또. 옆에 또 주변인들한테 바뀌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울음을 멈출 때까지 맥주를 기다리기 쉽지 않았나 봐요. 그죠? 시원할 때 먹어야 되니까 맥주는. 네. 맞아요. 맞아요. 미지근해지면 안 되죠. 예. 네.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한 번 더 돌려. 자, 이거 가야 됩니다. 이제 나와야지. 요게 안 나오면 진짜 유인아. 아, 쫄려요, 이제.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자, 해야 돼요. 이제 나올 이번 때. 앨범은 너다. 자, 오늘 설명 좋았거든요. 다. 저 완벽한 마무리까지 갑니다. 야, 간다, 간다, 간다. 야, 간다, 간다, 간다. 야! 빵, 빵. 빵이에요, 빵. 아, 왜요? 아이, 내가 이거 손장난을 하면 안 돼요. 아, 손이 들어갔었어요? 네네네. 아, 손을 누가 못 봤는데? 전 전혀 못 봤는데요. 손이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버 터치, 네버 절대로 터치하면. 어, 꽝이 나왔습니다. 일꽝이에요. 예스. 자, 승희 돌려볼게요.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아, 승희야, 승희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는 F니까. 승희. 감성을 담아서 돌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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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절실하죠. 그러니까 노래 어떻게 한번 나가면 되지만은 여기서 안 나오는 게 괜히 이상하죠. 던던 댄스가 더 나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던던 댄스. Just dance. 아, 이게 쉽지가 않지. 그 던게 돼, 그렇지? 아, 왜 안 나와? 올라갑니다. 자, 이제 네. 노래가 이제 나가고 있어서. 네. 우리 미미 씨가 요즘에 네. 예능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요. 어, 그럼요. 예. 멤버들이 볼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미미가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니까. 어때요? 우리 유아. 진짜 택시 타고 가는데 미미가 여기저기 걸려 있거나. 어머머머. 진짜 그럼 너무 뿌듯하고 또 미미가 또 마음 고생 있었을 때부터 지켜봤던 아이고. 친구로서 너무 잘 되니까 네. 진짜 저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고 잘 되는 거 보면 눈물 흘려야죠. 아, 눈물 한 번. 눈물까지 흘릴 일은 아니죠, 그죠? 아, 없습니다. 아이, 웃어야죠, 기분이. 승희는 좀, 잘 돼서 눈물이 좀 났죠? 저는 진짜 눈물 많이 났어요. 진짜. 진짜. 지금 날라간다. 아이, 그만, 그만. 놀이방 안 돼. 정말 죄송한데, 그래. 멤버들의 눈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네요. 안 볼 때 흘리는 거요. 예. 그러니까요. 아. 그나저나, 아이고. 요즘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진짜 많이 하는데. 네네네. 이미 씨가 누구의 진목을 맞는지 아세요? 박보검 씨의 직무로. 네. 어떻게 인연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했는데 같이? 아니요, 같이 한 건 아니고 네. 인물 퀴즈가 있었어요. 이거 나왔는데 박보검 선배님을 김범수 선배님이라고 잘못. 아, 예? 박보검을 보고 김범수라고 그랬다고요? 김범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 박보검 씨가 연락이 온 거네요. 예. 삐음만 생각났어요. 삐음만. 삐음만. 아, 그렇지. 급하면 그럴 수 있어요. 삐음만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인연이 돼서 지목을 당했네요. 네, 저를 저 다음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매니저님을 통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영광이라고 감사하다고. 좋은 이제 취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고. 인연이 되면서 또 이제 뭐. 네. 아, 저를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얼음을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네. 뭐 진짜 재밌는 인연이다, 그죠? 제대로 정신 차렸습니다. 예. 자, 8903님이 아, 부동산에 빠삭하신 미미 언니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뭐 알아봐야 돼요? 저 집 구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요. 이건 좋은 정보니까 빨리 좀 알려주시죠. 아, 이거는 집 주인 이름이랑 또 그걸 잘 봐야 돼요. 명의도 네. 잘 봐야 되고 명의가 동일해야 되고 그 건물에 걸려있는 뭐 대출 금액이라든지 네네네. 그 등기부등본 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용도도 잘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니 해도 집주인분이 좀 친절하셔야 되고 또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의 성향을 너무 친절해도 이게 불안하거든요. 너무 갑자기 좋은 조건을 준다. 네. 너무 친절해도 너무 막 믿음을 주고 이래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어르신 분들이 좀 믿을만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좋은 조건이라 바로 결정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심사숙고해야죠. 여러 번 봐야 돼요. 집을. 일단 미미한테 DM을 보내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방사진 찍으셔서 보내세요. 자. 한 번 더 돌려요. 돌려야 돼요. 이제 나와야 됩니다. 아, 네, 자, 제발. 안 돌린 사람 누구야? 선배님한테 인사 드려볼까? 한 번 돌려주세요. 저희는 오늘 아닌 것 같아요. 돌려요. 선배님, 제가 별로 없어요. 야, 단단. 몰라. 제발. 제발 못 보겠어. 제발. 여름이 들려. 여름이 들려. 여름이 들려. 제발. 야, 오늘 한 칸 차이로 왜 이렇게 되냐. 자, 이 노래 내가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한번 돌려봐. 노래 나갈 동안 빨리 한번 돌려봐요. 자,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빨리 돌려, 돌려, 가자, 이거. 자. 대박. 야, 대박. 미치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옆에서만 끝나지?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우와! 대박. 균디가, 균디가 해냅니다. 야, 맙소사. 자, 저도 사실은 미라클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대박이네요. It's a miracle. 예. 오. 자, 너무 놀랍네. 듣겠습니다. 불러. 여름이 들려. 야, 뭐 드디어.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 퍼포먼스만 좀 보이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네. 효정 씨가 없지만 네. 퍼포먼스를 보면서 나왔어. 정말 다행이네요. 금손이네 오늘 날. 야. 균디 대단하네요. 자,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자,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야! 여름이 들려. 야! 들려. 기가 막힙니다. 자, 뭐 이거 안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역시 균디 고맙습니다. 아, 네. 진짜 고마워요. 자, 5028님 미라클을 대표해 오마이걸 무대 볼 수 있게 해준 균디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야, 감사합니다. 진짜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미라클 깜짝 놀랬겠네. 예. 도민구 씨 문자 좀 미미가 좀 읽어줄까요? 네, 도민구 씨. 도민구님께서 방금 에어컨이 꺼진 줄 모르고 또 끄려고 했어요. 노래가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 틀어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말도 이쁘게 한다 도민구. 그러니까요. 이상록 씨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벅차요 하셨습니다. 벅찬데. 예. 벅차고. 자, 이런 김에 선물 같은 광고 듣고 오시죠. 네. 예, 광고요. Here we go.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진짜 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5696님 문자를 이렇게 보냈네요. 예능은 예능대로 잘하고 연기는 연기대로 잘하고 진행은 진행대로 잘하고 본업은 더 잘하고 진짜 이런 만능 육각장 같은 그룹을 봤나 진짜. 신곡 넘나 청량서 좋아요. 여름이 들려 더 흥해라. 네. 문자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인사를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마이걸 진짜 1년 4개월 만에 또 네, 여름 썸머송 여름이 들려로 이렇게 또 돌아왔는데 정말 여러분들께 요즘 습하잖아요. 정말 우리 리더 언니 말처럼 제습기 같이 여러분들의 습함을 쫙쫙 깔아드려서 진짜 청량하고 아주 상쾌하게 저희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 여름이 들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말도 이쁘게 아주 잘하는데. 자, 여름이 들려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